우리는 육법 법사가 진짜 무속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정해 잠입 취재를 시도했습니다. 손님으로 가장한 제작진을 보자마자 육보 법사가 한숨을 내쉽니다. 너만 들어오면 다냐? 나중에 안 들어오는데? 본격적으로 점사를 시작하는 육보 법사. 너 죽어? 예? 어? 너 죽는다고? 정성이 없으면 너 죽어. 알아? 혹시 가까운 친척 중에 결혼하신 분 있어? 친척 중에. 아, 네. 저희 삼촌이 일찍 돌아가시긴 했어요. 응, 그래. 삼촌. 응, 삼촌이야. 근데 삼촌이 배나 아프다 하네. 어? 저희 삼촌은 내종양으로 돌아가신 분. 내종양? 네. 응, 그래. 내종양 덩어리가 터졌어. 배로. 네. 그 삼촌 손이 남편한테 붙은 거야. 어?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는 육법 법사. 하지만 손님으로 가장한 제작진은 미혼입니다. 그 삼촌 손이 네 남편한테 붙었어. 아랫도리가 차서 네 남편이 밖으로 싸두는 거야, 이거 다. 어? 네 남편 안 잡을 거야? 작아야죠. 그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며 계속 겁을 줍니다. 너 남편하고 헤어지면 너 못 살아. 어? 너 똥찌개 사. 어? 급살 맞아, 급살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저 받고 부적 쓰고. 어? 세 번 이상 그렇게 반복하면 네 남편 네 품으로 돌아오게 돼. 봐라, 내 말이 거짓말인가? 당장 해야지, 뭘 고민해? 네, 그래요. 부사님, 기술을 준비하셨어요. 네. 여자 보살이 무언가를 가져옵니다. 따님이 이게 보겠습니다. 이거 볼게요. 이게 뭐예요? 시상자고요. 사람들한테 바뀐 거예요. 신선주를 마시고 잠시 후 육보 법사가 들어옵니다. 그리고 시작된 기치료. 그런데 제작진의 상태가 이상합니다. 기분이 이상해요. 그러니까 기치료였지. 원래 법당에 유공기 흐르는 게 있어. 어우, 깃발 잘 받네. 취재를 계속 진행하기엔 위험해 보이는 상황. 저기 지금 기치료 중이니까 잠깐 나가겠지? 아니에요. 언니 걱정돼서 그냥 여기 있을게요. 왜 그래요? 기치료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? 다음에 다시 올게요. 언니 상태 언니 비누야? 90만 원이요. 지금 아까 말하는데 90만 원 그거 다 받아요? 우리 우리는 90만 원을 결제하고 나서야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. 기치료를 받은 제작진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. 아이고,
아, 머리 좀. 머리가 없네. 혹시 제작진이 마신 진선주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? 우리는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액 검사를 의뢰했습니다.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제작진의 혈액에서 노라제팜이 검출된 것입니다. 숨진 개조 최 씨에게서도 노라제팜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. 우울증 치료제로 알려진 노라제팜은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보다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. 그래서 마약류로도 분류가 되어 있고요. 환각제로 많이 쓰이는 약물이죠.